니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제 사연을 한번 한매친 사연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 그 네. 한매친 사연 전에 네. 한국 주식을 총 19종목을 들고 있어요? 네. 어때요? 많은 거예요? 너 펀드 매니저인데? 무슨 19종목을 샀어? 안녕하세요. 니니월드의 니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니월드의 톡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부입니다. 오늘 최고의 이슈가 하나 있죠. 니니의 달라진 헤어스타일. 너무 옛날 노래 아니에요? 어머니 언제쯤 한 20년 된 노래를. 아, 진짜 이 니니의 소개팅 그거 네. 저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추진할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니니 소개팅 하려면은 이렇게 여러 명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돼요? 뭐 아, 남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대1이 아니었어? 니가 꿈이 크네. 여러 명이 원어원 정도 101명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아, 네가 고르는 거였어? 빙대였어. 아니 왜냐면 나오고 싶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회를 단 한 분에게 드리기는 조금. 예?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조추슈를 살리기 위해 니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왔습니다. 아, 진짜 공개하시게요? 니니 포트폴리오가 온라인상에서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커뮤니티에. 엄청 화제. 야, 네가 워런 버핏도 아니고 뭘 또 하냐. 엄청 화제였어. 왜냐면 제가 유튜브 하는 거를 저희 모친께서 아시게 된 것도 사장님 영상에 등장한 그 캡처를 맞아, 보고 맞아. 내 딸이 뭔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내 딸이 돌아다닌다. 짜잔. 짜잔. 저기 안 뛰고 괜찮은 아닌가요? 네, 넣었어요. 예, 해드려듭니다. 잘해야 돼요. 이거 옷 하나잖아? 박제입니다, 그대로. 아니, 사장님, 죄송한데, 사장님 그런 오타는 서울대가 만든 자료가 오타가 나니까 뭐라 하고 싶은 거지. 우리가 만든 자료는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괜찮아요. 예,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하시죠. 예, 예. 네, 사연 없는 주식 없다. 감성 메타로 간다. 니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초 공개합니다. 예! 아무나 뛰고 이겨라고요? 아니 맞아요, 로봇이래요. 아무나 뛰고 이겨라야. 제가 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게 됐냐? 다 네. 각자의 사연이 있기 때문인데요. 제 사연을 한번 한매친 사연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렵니까? 아, 그 네. 한매친 사연 전에 네. 한국 주식을 총 19종목을 들고 있어요? 네. 어때요? 많은 거예요? 너 펀드 매니저인데? 무슨 19종목을 샀어? 19개가 많은 거예요? 아니 한 종목에 500만원씩만 사도 1억이네 이거. 와. 19종목 이거 외워요? 이게 많은 건지 저는 몰랐어. 아니 근데 이걸 보고 나니까 니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알겠네. 알겠습니다. 하세요. 네, 가장 수익이 좋은 LG이노텍. 요거는 이제 친구의 남자친구인데 친구 남친 회사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항상 일이 많대요.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가 잘 돌아가는 건가? 그 말 한마디에 샀다고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가냐면 LG이노텍은 괜찮아. 친구 남친이랑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한번 쉬어줘야 돼. 그럼 사람들이 친구 남친 오우야 난리가 난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 문장 끊어. 그치. 제가 친구 남친이랑 약간 관계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오우야 하지. 그렇죠. 언제 샀습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거의 다 산 시기는 얼추 비슷해요. 2021년? 뭐 2020년? 어이구. 예, 2020년 요렇게 샀죠. 최고점일 때. 예, 그쵸. 주식 최고점일 때. 예, 예. 그래서 예. LG 이노텍은 제가 효자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친구 좀 빼먹은 것도 많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친구 감사하고요. 우리 KTNG 파크원 후원금은 뭐냐? 그 전 사무실이 파크원이지 않았습니까? 그쵸. 예, 삐까뻔쩍한 빨간 건물 파크원에 있었는데 거기에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 흡연구역에? 네, 흡연구역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더라. 이건 된다. 죄송한데 이유가 전혀 회사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아니 재무제표 뭐 이런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여의도 직장인들이 담배 많이 피는 거 보고 항상 그 건물 앞에서 바글바글바글 담배가 잘 될 것 같아서 KTV를 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담배를 끊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사실 이거는 쭉 가는 거죠. 몇십 년간. 논리적이긴 해. 논리적이긴 해. 이 논리로 지금 수익률이 1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효자예요. 주식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 이런
개똥 같은 논리를 붙여도 그러게요. 볼 수 있어. 근데 채팅에서 KTNG 약자가 뭔지는 아냐고. 어, 코리아? 코리아. 테크놀로지? 어,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담배도 테크놀로지죠? 예, 네, 담배 테크놀로지. NGG. Government. 갑자기 해정. 갑자기? 한국 기술 정부. 정부. 한국 기술 정부. 타바코의 인생이죠. 자, 봅시다. 네. 여기까지 뭐요? 뭐요? 응? 뭐라고요? 담배, 타바코. 아, 타바코. 아, 타바코. 어, 그러면 키가. 코리안, 어, KT가 그 통신사 KT랑 다른 거예요? 네? 아, 진짜? 어, 나 처음 알았어. 아, 저거 KT. 어, 거기랑. 아, 그거의 자회사가 KT인가? 어, 나 그거 자회사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아, 나 처음 알았어. 네, 어. 자네 놀라운 추리력. 내가 존경하기로 했어. 아, 그래? 어. 그 추리력을 그 라이브에만 쓰고 주식은 하지 말게. 주식은 하지 마. 이거 편집해주세요. 더 쭉쭉 만들 수 있어. 자, 이제부터 불행 서사가 시작되죠. 네. 동원. 동원 FMB. 맛집 메타 뭐냐면은, 아, 제가 어느 날 샐러드 집을 갔어요. 크리스피 프레쉬라는 샐러드 가게가 있는데, 거기가 수경재배로만 뭔가 해가지고, 뭔가 다른 거예요, 맛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걸까? 어, 저 좋은 접근이었죠. 뭐,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옛날에 분위기, 뭐, 돈가스 집도 발견을 하고. 그렇죠. 도너스 집을 해서 대박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네, 접근은 좋다니까요. 네네. 요것도 몇 번 빼먹다가 조금 깍 눌려가지고 뭘 빼먹었어요? 아, 벌었을 때 판다고? 그래서 뭐 이제 근데 벌었을 땐 팔았는데 밀렸을 땐 안 파네요. 그러니까 그 빼는 게 옛날에는 매매를 많이 했었는데 수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안 볼란다 정도. 어, 어디로 가냐. 아예 이제 뭐 팔거나 사거나 이런 걸 아예 거의 좀 매매를 왜냐면 이게 19종목인데 다 한국 주식이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동시에 많이들 내려갔거든요. 12% 정도는 양호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주식장에서 선방했다. 3천 있다가 2,400 왔는데 선방. 예, 선방입니다. 선방. 예, 선방했다. 이제 SK 하이닉스랑 제가 삼성전자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아무라의 이겨라 전법 한 번은 이기겠지. SK 하이닉스는 어 약간 요거는 떨어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안 된다 그러고. 어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살 때인가? 왜냐면 슈카님이 항상 얘기하신 게 하락장을 항상 주목해라. 맞아요, 맞아요. 떨어질 때를 주목해라. 반도체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잡자. 잡았더니 쭈빼기. 아니 내가 언제 떨어질 때 사라 그랬어? 하락장일 때 그거를 주목을 하고 있어야 돈을 번다. 그러니까 주목을 하라는 거지 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아무나 이겨라 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샀다는 건 얘기잖아요. 네. 둘 중에 누군가는 이길 테니까. 네. 근데 둘 다 반도체 회사잖아. 네. 그럼 반도체 시장이 안 좋으면 네.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대장주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두 개 다 산다. 그 제가 TSMC도 샀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서 누가 1, 2, 3이냐가 아니라 그 업종 자체가 반도체에다 몰려있잖아요. 그 세 회사는 보통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잖아요.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 몰빵 투자잖아요.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이 사면 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이겨라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이제 알았다. 다음으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제가 창업주 유일한 박사님을 아십니까? 그 박사님이 사회에 전 재산을 환원했다. 네. 네, 그걸로 조금 유명하셔요. 그래서 너무 대단하신 분이다. 아, 그래서 위에 감동 매매라는 게 네, 유일한 그렇죠. 박사님. 이 회사는 잘 돼야 된다. 응원해, 응원해. 어떤 응원. 내가 유한양행 주식으로 정말... 응원해. 응원해. 그래서 감동 매매로. 응원했네. 주당 15,000원씩 응원, 도네이션 보내드렸네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했단 거냐, 지금. 그렇지, 그렇지. 저가 많은 분들 살렸습니다. 65,000원에 있던 형들이 얼마나 조마조마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걸 두고 오네. 우리 창업주의 그 뜻을 이어서 임직원분들이 잘해주시기를 제가 응원드리겠고. 유일한 박사님이 되셨네요. 쑥쑥. 네, 잠깐만, 이 중에서 이 중에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아, 비중이 높은 거요? 동원 FMB. 음식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맛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LG생거는 코카콜라라고 써주셨는데 네. LG생거 코카콜라 판 지 오래됐는데 이걸 산 이유가 없어요? 어, 팔았어요? 언제요? 아니 아니 코카콜라 주주들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코카콜라 산 지 오래됐다고. 아~ 그러니까 LG생거는 코카콜라 판매한 지가 오래됐는데 아~ 그냥 이제 주식 뭐 살까 이것저것 골라보다가 코카콜라 맛있네? 나 이거 사야지. 근데 LG생활공간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하락장을 주목하라. 그 슈카님 말씀을 듣고 이 친구 이 정도로 저평가받을 친구 아니다. 이 친구 한번 믿어보자 했더니 최신같이 떨어졌지. 저평가받을 친구였던 걸까요? 그걸 나 때문에 샀다고? 하락장에 주목하라고 하니까요. 하락장에 주목하랬지 네 주식을 하락시키라고 안 했어. 하락장이 이렇게 오면 많이 떨어지니까 뭐 분할 매수 들어간다. 좀 기다려다 보면 상승할 때가 오니까 살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지. 투자가 꼭 주식 투자는 아닙니다. 주식에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삼성전자는 애국심 때문에 산 겁니까? 애국심. 네. 그리고 아까 SK 하이닉스랑 같이 이제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9층을 한번 맛봤다가 이제 물을 부지런히 탔죠. 아 이게 원래 9층이었는데 물을 타서 88층이 됐다? 예. 내가 평단으로 90층 넘는 분을 그렇게 많이 뵙지는 못했거든요. 내 옆에 계셨네요. 그러니 제가 저보다 높아요. 네가 높아? 자네가 90층을 해냈어? 몇 층이에요 그대? 89층? 아 89층? 아 저랑 물을 탔어야지. 여기 88층? 제 친구 중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97층인가 있어요. 그 사람 그것도 90, 재능이야. 96층인가? 나 그래서 처음에 안 믿었어. 그게 불가능하다. 있다니까요. 근데 그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그날 그 차트를 보니까 그 가격이 딱 하루 갔어.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삼성전자 50년 넘는 상장 역사상 90 몇 7층인가를 딱 하루 갔어. 딱 하루. 귀신이네. 귀신이야. 주식 귀신이네. 귀신같이 거기서 산 다음에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회복된 적이 없다. 한 번도. 또 내가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살아가 용기를 얻는다. 그분도 열심히 사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용기를 얻는다. 뭐 이건 뭐 그럴 수 있죠. 그때 네. 삼성전자가 너무 불타올라 국민들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 LG전자는 아니 네. LG전자는 요거는 저희 모친께서 무조건 간다고 해서. 아 이거 어머니 매매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종목이 물린 거는 축하 때문이고 그쵸. 마지막 LG가 물린 건 엄마 때문이란 거죠. 주로 남 탓이네요. 아니, 남 덕분에 남 덕분에 물렸다. 저는 LG 전자는 그 아주 훌륭한 매매라고 생각합니다. 오! 아주 훌륭한 매매. 아 그쵸 그쵸. 왜냐하면 그 저희한테 그 광고 주신 분이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기업이 아닐까. 얼마 샀어 저거? 저 비중 높여. 더 높여 저거. 더 걸로 밀어. 더 사게. LG로 밀어. 자 이거 어디 이런 잠깐만요. 네. 이런 좀 이런 부주의한 숫자는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주님 기분 안 좋으시게. 기분 어디 주세요. 그런 부정한 숫자를 엮어다가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주가 조작.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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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가 조작. 이거 뭐 유튜브. 와 주가 조작한다. 우리 이거 유튜브 올려야 돼. 옥지 사장님이야. 주가 조작한다. 유튜브에 올려야 돼. 생각해봐 이 사람들아. 내일 올려요 내일. 좋습니다. 예. 아, 자네가 이런 훌륭한 주식을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랐네. 아니 자네가 혹시 LGTV의 그 훌륭한 장점을 보고 산 거 아닌가? 그러니까 LGTV G3의 어떤 그 화려한 그, 그거. 그럼요. 자본이 낳은 괴물이다 괴물. 야, 왜, 아니 진짜 가져나온 LG 이 사람이 네가 그걸 몰라? 아니요. 물론 3스타도 이제 우리 주시면은 갑자기 훌륭해지겠지만 아직 괴물이다 조금 낮이 안 좋으니까. 그쵸 그쵸. 이게 설마 수익률 상위 순서입니까? 네. 19 종목 중에 빨간 게 두 개란 소리였어? 네. 그러면 두 개 빼고 다 마이너스네? 네. 뭘 종목이 많아? 이거 몇 페이지야? 야, 잠깐만. 야 아래로 계속 떠 있네? 어디까지 가? 와, 야, 잠깐만. 아~ 야, 이 중에 꼴찌는 X예요? 마이너스 54%. 이거 웃으라고 무신 게 아닐 것 같아요. 난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일 잘한 거였구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